우리 이거 다 먹으면 뭐 해? 몸으로 말해요. 게임하자. 그게 뭐야? 몸으로 말해요. 한 사람이 몸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맞추는 거야. 아, 오. 그래, 재밌겠다. 좋지요. 먼저 팀을 정할 건데요. 오리온 팀이랑 6학년 팀 하자. 갑자기? 나랑? 6학년? 너네가 제일 어리잖아. 그래, 너네가 주장해. 팀은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씩 데려가기로 하자. 너네 둘이 가위바위보 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스. 오, 오리온 누구랑 팀할 거야? 팀할 사람 데려가. 나는 설아 누나. 오키, 설아 오리온 팀. 6학년은? 그럼 난 텔라 누나. 예. 좋아, 텔라 학년이 팀. 또 가위바위보 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스. 아, 나는 나나나. 나 반장이 형. 아, 반장이 형 내가 하려 그랬는데. 와, 너희들 너무한다. 나는 뭐 떨이냐? 예. 난 하는 수 없이 오바키 누나랑 팀이네. 야, 영광인 줄 알아. 예, 반장이 형이랑 팀 이겼다. 와, 진짜 너네 서운하다, 서운해. 어? 너네 후회하게 할 거야, 6학년 너 특히. 와, 이겼다. 아. 자, 그럼 오리온 팀. 오리온, 백사랑, 오비키. 그리고 6학년 팀. 6학년, 스텔라, 남반장. 게임은 다 알지? 한 명이 몸으로 말하면 나머지 두 명이 맞추는 거야. 오케이, okay, I got it. 텔라 누나 이해했어. 그럼 다 이해한 거야. 요, 리온 너. 자, 그럼 주제를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속담. 아, 속담 완전 어려운데. 오, 예스! 속담 완전 어렵겠다. 너네 뭔데? 우리 동물. 와, 동물 쉽잖아. 와, 동물. 형, 이거 뭐야, 형? 토끼. 정답. 와, 동물 완전 쉽다. 우리 뽑기 운이 좋았다. 자, 게임은 1분 안에 많이 맞히는 팀이 이깁니다. 오케이. 너네 먼저 해. 그래, 우리 먼저 한다. 왜? 가위바위보 해. 아, 그냥 우리가 먼저 할게. 쟤네 어차피 못 질 것 같은데. 자, 한다. 어, 잠깐만. 너가 초 세줘. 준비 시작. 어, 저거 말하면 안 돼. 코끼리, 코끼리. 정답. 정답. 빨리빨리 다음. 아, 너무 쉬워. 동물. 도마뱀? 코 뺐어? 아, 패스. 오. 정답! 말! 간지러워? 말인데? 닭, 당나귀? 소? 패스, 다음. 저게 뭐야? 몰라, 패스. 아, 왜 다 패스야? 오리! 펭귄! 정답! 예스. 시간 끝! 총 두 개 맞췄어. 와, 대박. 와, 동물이 되게 어렵구나. 와, 이거 문제 누가 냈어? 바다 표범이 뭐야? 네. 우리 딱 세 개만 맞추면 이긴다. 준비됐지? 준비 시작.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인가? 아닌가? 소읽고 왜 안 가고 친다. 등잔 밑이 어둡다. 정답! 와. 텔라 진짜 잘한다. 저번에 방탈출 때 배웠어. 아하, 맞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오, 대박. 정답! 와, 무승부다. 텔라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춰? 그렇게 속담을? 아, 아니든 굴뚝에 연기 나랴?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봅니다. 시간 끝! 아... 오, 우리가 이겼어! 예스! 완전 대박이야, 스텔라! 아, 스텔라 덕분에 이겼네. 그것도 속담을. 야, 너 언제 그렇게 한국말 늘었냐? 아유, 뭘요. 아유, 뭘요래. 너 진짜 웃긴다. 아,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대실패다. 자, 스텔라가 대성공하고 끝나자. 뭐라고 해? 몸으로 말해요, 게임? 몸으로 말해요, 게임? 대성공.